길고 긴 겨울 끝에 봄바람을 타고 그들이 돌아옵니다. 부드럽고 담백한 속살로 진한 바다 맛을 전해주고, 남도에선 잔치상이나 제사상에 빠지지 않고 올라 밥상을 풍성하게 해주는 녀석들. 잘생기지도 모두가 잘 아는 국민 생선도 아니지만 맛 좀 아는 사람들이라면 최고로 꼽는 생선, 병어와 서대를 만나봅니다. 해마다 5, 6월이 되면 신안군 송도 위판장은 은빛 비닐을 반짝이는 병어로 가득해집니다. 본격적인 산란기를 앞두고 통통하게 오른 살에 알까지 꽉 차 있어 이 계절 최고의 맛을 자랑하는데요. 병어가 지금부터 시작해갖고 좀 더 있어야 5월, 6월 달까지. 주로 제사, 제찬용으로 쓰실 분들이 많이 찾아요. 병어와 함께 이맘때 바다를 찾아오는 또 다른 손님이 있는데요. 바로 갯바닥을 누비며 누웠던 뻘마저 달게 만드는 서대입니다. 서대는 완전 저층이고 딱바닥이고, 병어는 보통 표층 형성을 얻은 멸치나 전갱이 같은 거는 표층으로 막 돌아다니는 건데, 이것은 그 정도는 아니고 중저층에, 그러니까 수심이 얕은 곳에는 얕은 데도 달고 깊은 깊은 데도 달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옆으로 납작하게 생긴 서대는 바다 밑바닥에 몸을 찰싹 깔고 생활하는데요. 우리 눈엔 다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참서대, 용서대, 흑서대 등 그 이름과 종류가 다양합니다. 에? 요거는 참서대, 요거는 용서대, 요거는 까죽바리. 그래, 서대가 다 이름이 틀려. 다. 요거 참서대 요거 제일 맛있고, 그 다음에 요 용서대 요거 말고 까죽바리도 맛있고, 그래. 아, 요거 거일 한국 것이라 맛있어. 또 동물의 혓바닥을 닮았다 하여 혀설자를 써서 설어라고도 불리는 생선 서대. 예, 서대는 크게 참서대, 개서대, 용서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주로 서해안과 남해안에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산란기로는 참서대와 개서대인 경우에는 6월에서 8월이 주 산란기로 알려져 있으며, 주로 갯지렁이라든가 새우 등을 많이 섭식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만큼 다양한 매력을 품고 있는 서대. 예부터 조상대대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이유를 알 것 같죠? 서대와 마찬가지로 특유의 납작한 생김새는 물론 제사나 잔치 등 특별한 상차림엔 반드시 올라 밥상에 기품을 더해주는 생선 병어. 병어는 우리 선조들이 오래전부터 즐겨 먹던 생선이었는데요. 정약전의 자산어보에서는 편어라는 이름으로 병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등과 배가 불쑥 나와 사방으로 뾰족한 마른 먹골의 생김새와 뼈가 연하고 담백한 맛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마 병어는 조선시대부터 서민들의 밥상을 즐겁게 해주는 기특한 녀석이었나 봅니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신안 임자도 앞바다는 병어잡이로 분주해집니다. 중국 동쪽 태평양 연해에 사는 병어는 4월 말부터 산란을 위해 서해안으로 몰려드는데요. 이 시기 그물을 닷새 고정시킨 다음 물의 흐름과 직각이 되게 늘어뜨려 병어를 건져 올립니다. 녀석들을 잡기 위해선
밀물과 썰물이 바뀌는 6시간에 한 번씩 미리 고정해둔 그물을 끌어올려야 하는데요. 밀물에서 썰물로 물의 흐름이 바뀔 때 병어 떼는 물의 흐름을 파악하지 못해 우왕좌왕하다 그만 그물에 걸리게 됩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물때에 맞춰 조업과 이동을 반복하기 때문에 병어잡이는 말 그대로 시간과의 싸움인 거죠. 그런데 병어가 유독 산란기에 신한 임자도 앞바다를 찾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래와 개흙이 적당히 섞여 있는 임자도 앞바다는 해초도 많고 물살도 잔잔한 데다 작은 새우나 동물성 플랑크톤을 먹고 자라는 병어가 서식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인데요. 덕분에 국내 병어 어획량의 60% 이상을 책임지고 있는 해역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인근에서 잡힌 병어가 모두 모여드는 신안 송도 위판장에 병어가 얼마나 나오느냐에 따라 전국의 시세가 달라진다는데요. 매년 병어철이면 쉴 새 없이 이어지는 은빛 병어 물결 덕에 휴일도 없이 매일 경매가 이뤄지는 엄청난 규모의 병어 생산지인 거죠. 병어가 신안을 대표하는 생선이라면 서대는 여수를 대표하는 생선인데요. 사계절 잡히지만 3월에서 5월까지 최고의 맛을 자랑하는 서대. 이맘때 여수에서 가장 흔하게 만날 수 있는 생선 역시 바로 서대입니다. 여수에서는 서대가 최고 아닙니까? 서대해도 맛있고 이거 쪄갖고 먹는 것도 맛있고 이 서대가 최고예요. 강화도와 군산, 영광과 여수 등 주로 수심 70m 이내에 모래가 섞인 갯벌에 사는 서대. 남도 사람들은 갯벌을 누비며 사는 서대를 두고 엎드려 놓은 뻘까지 달고 맛있다고 표현할 정도인데요. 제사상에 이 생선이 없으면 서운할 정도라니 그 인기를 짐작할 수 있겠죠? 예, 서대는 여수 지역의 제사 음식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1년 내내 먹을 수 있는데 특히 제철인 온열이 가장 맛이 좋습니다. 그리고 서대는 장가시가 없어서 먹기 쉬운 형태로 되어 있고요. 특히 이제 맛이 담백하고 부드러워서 노인이나 어린이에게 좋습니다. 또 칼슘과 철분이 많기 때문에 골다공증이나 빈혈 예방에 참 좋은 식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대는 육질이 담백하면서도 씹히는 맛이 있어 싱싱한 회로 즐겨도 좋지만 껍질을 쭉쭉 벗겨 바닷바람에 잘 말려 구워 먹거나 바삭하게 튀겨 먹어도 그만인데요. 특히 꼬들꼬들 말린 서대를 연탄불에 구워 먹으면 씹을수록 쫄깃한 식감에다 쥐포보다 더한 감칠맛으로 바다의 맛과 추억을 선사합니다. 서대로 말려갖고요 구워요. 구워갖고 팔아. 판디 이제 이리 키로에도 팔고 한 그릇이 많아서 어때요? 쫄깃쫄깃한 게 입맛이 확 살아날 것 같죠? 조금은 붉은 껍질 안에 하얀 속살을 품고 있는 서대. 서대는요, 여기 진흙에서 이렇게 노란내가 나거든요. 이걸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이게. 비린내가 나지 않도록 몸통의 양쪽 날개 부분을 잘라내 회로 즐겨도 좋지만 매콤새콤한 회 무침이 제격인데요. 회하고 회 막걸리 식초를 갖고 시큼다콤 하면 제게 오리지랄을.
특히 막걸리 식초를 넣어 쫄깃한 식감을 살려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 식초는요, 이거는 어디 가도 이건 우리 집 별미예요. 예부터 여수로 시집 온 며느리는 막걸리 식초 만드는 법부터 배운다는 말이 전해질 정도인데요. 한 번 더 맛이 더 좋아요. 먹기 좋게 썬 서대를 발효시킨 막걸리 식초와 버무리면 살이 흐물거리지 않고 단단하고 쫄깃한 맛이 살아난다고 합니다. 거기에 각종 야채 넣어 무치면 입에서 살살 녹는 서대 회무침이 완성되는 거죠. 살이 많고 부드러운 서대는 붉은 소금 솔솔 뿌려 노릇하게 구워 먹어도 좋고, 또 크기가 큰 녀석들은 찜이나 조림으로 먹으면 밥도둑이 따로 없습니다. 회에 무침에 구이와 조림까지 한 입 먹으면 보들보들 연한 살이 느껴지고, 두 입 먹으면 쫄깃쫄깃 씹히는 식감이 일품인데요. 전라도 사투리에 깊은 감칠맛이 난다는 말을 개미지다라고 하는데 딱 이럴 때 쓰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맛은 물론 고단백 저지방 식품인데다 칼슘까지 풍부한 서대. 특히 예부터 양식이 까다로운 탓에 오로지 자연산으로만 즐길 수 있어 바다의 맛과 향을 가득 느낄 수 있는 거죠. 병어 역시 모두 자연산 어종인데요. 횟감의 제왕이라 불리는 병어지만 가장 맛있는 부위는 따로 있습니다. 뱃살 부위가 제일 생각에 손님들이 제일 많이 찾고 있습니다. 제철을 맞은 병어는 뼈째 잘게 썰어 회로 즐기는데요. 뼈가 연하고 살이 담백한 데다 잔가시도 없어 인기 만점입니다. 생선 특유의 비린맛이 적고 맛이 깨끗해 평소 생선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맛있게 즐길 수 있는 생선, 병어. 달큰한 살에 맛깔스러운 양념이 더해지면 진수성찬이 부럽지 않은 훌륭한 요리로 완성되고, 익혀 먹으면 식감이 부드럽고 소화가 잘 돼 특히 어르신들에게 좋습니다. 네, 된장찜을 옛날 분들이 이제 시골 섬에 살아나서 좀 원하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된장, 집된장하고 고춧가루, 양념, 다대기 양념, 마늘, 고추, 생강 다 넣어가지고 배에다 넣어가지고 이제 그 졸여질 양을 물을 붓고 그대로 졸여요. 그럼 아주 특별한 맛이 나던데요. 특히 병어찜은 된장을 넣어야 맛이 깊어진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4월 말에서 6월 사이 싱싱한 은빛 비늘로 사람들의 눈과 입을 유혹하는 병어. 그야말로 이 계절에만 느낄 수 있는 최고의 별미입니다. 농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먹어봤을 때는 이제 그 쫀득쫀득한 맛은 덜하는데, 이 병어는 씹으면 씹을수록 이렇게 쫀득한 맛과 담백 그 단맛이라 그럴까, 담백한 맛이 나서 병어가 훨씬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담백하고 고소한 바다의 유혹. 바다의 따스한 기운이 전해지며 온몸 가득 싱싱함을 담은 특별한 손님들이 우리의 밥상을 찾아옵니다. 조용하던 바닷가 마을에 싱그러운 활력을 전해주고, 입맛을 잃은 사람들에겐 입안 가득 행복을 선사하는 녀석들. 병어와 서대는 바다가 선사한 최고의 선물이자 우리의 건강을 살뜰히 챙겨주는 귀하디 귀한 보약인데요.
제철을 맞아 맛은 물론이고 영양까지 고스란히 품고 있는 병어와 서대. 지금 이 계절 물오른 병어와 서대 맛에 사람들이 빠져들고 우리의 밥상이 즐거워지고 있습니다.